오늘의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톡톡입니다.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가 오늘부터 각 가정에 발송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가동이 급증했던 만큼 요금 폭탄 걱정이 크실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7월분부터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번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면서 네. 마치 성적표 받는 것처럼 긴장된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네. 앞서 저희 기자 리포트 보니까 뭐 고지서 이미 받은 집도 있고 안 받은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검침일에 따라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인력 수급 때문에 모든 가정부 주택을 동일한 날짜에 검침하지 않습니다. 예. 한 달에 7가지로 나눠서 이제 7차례에 걸쳐서 검침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요금 고지서를 받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25일에서 26일에 해당하는 검침일. 그러니까 7월 예. 25일에서 26일 같은 경우에는 검침을 완료하고 약 일주일 후에 고지서가 발부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오늘 6일부터 한 내일 모레 글패 정도까지 이제 25, 26일에 검침하는 가구들의 예.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오는데 예. 우리가 7월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에어컨을 급격하게 많이 틀었던 날, 그러니까 예. 갑자기 더워진 날이 한 7월 14일 뭐 요 정도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7월에도 이미 한 열흘 정도는 굉장히 많이 에어컨을 틀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쭉쭉쭉 내일까지 전기요금 이제 고지서들이 나오는데 예. 우리 앵커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마치 성적표 받는 것처럼 떨리고 예. 긴장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요금 부담을 낮춰달라는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좀 요금 부담 당장 낮춰라 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7월, 8월만이라도 뭐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아서 예. 이거를 즉각 반영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정도가 얘기가 나오면 예. 뭐 어떤 식으로든 전기요금 할인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될 텐데요. 그럼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또 받은 사람은 어떡하냐? 예. 그다음에 7월 말일 30일 검침은 11일 이후에 또 고지서가 오거든요. 확정이 안 됐잖아요. 예.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소급 적용하는. 그래서 일단 요금을 받으시고요. 아마 이제 문 대통령과 이제 수석 보좌관에 거쳐가지고 당국에서 한전과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해지게 되면 예. 아마 7월분 소급 적용해서 저 할인 혜택들 경감 대책 방안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이 요금이 거주 형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아파트, 오피스텔, 뭐 일반 주택 좀 나눠서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잘 모르시는데요. 우리가 예. 이제 그냥 아는 것이 이제 주택용에만 누진세가 적용된다. 그다음에 상업용, 산업용은 싸고 누진세도 없다. 여기까지만 예. 아시는데 실은 같은 주택용이라고 해도 또 구분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원룸, 주거 형태에 따라서 아파트, 또 다인 공동 거주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가장 싼 게 원룸 이제 전기요금이 아, 싸고요. 예. 그다음에 아파트 요금이고 이 다인 공동 거주 형태 주택 형태가 굉장히 비싸서 이것도 누진세 최대 구간대로 하게 되면은 거의 뭐 5배, 6배 이상 같은 예. 주택용이라도 또 차이가 납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 거주 규모에 따라서도 또 가정용 전기요금이 나뉜다.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두시고 있어야겠습니다. 정말 에어컨 안 켜고는 버티기 힘든 더위였기 때문에 네. 뭐 거의 하루 종일 뭐 10시간 이상은 켜두는 집들이 많았는데요. 네. 전기요금이 10시간 켰을 경우에 좀 얼마 정도나 나올까요? 지난주에 한국전력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예. 냈죠. 왜냐면 이게 2016년 여름이 진짜 전기 요금 폭탄이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서도 뭐 40만 원대, 아. 50만 원대도 실제 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전 국민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3단계 3배수로 전기요금 개편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한전이 최대치로 반영한 것이 매일 10시간을 에어컨을 틀었다고 가정할 경우, 이거 정말 예. 많이 튼 경우죠. 그러니까 예, 예. 잘 때 계속 틀었다라고 봤을 때 평소보다 한 18만 원, 17만 7천 원 정도 더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수치를 줬는데 예, 지금 저게 화면에, 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나가고 있네요. 네. 예. 그러니까 3시간 반 정도 튼 분들은 한 6만 원, 7만 원 더 내야 되고 5시간 매일 틀었다라고 하면 아. 한 10만 원 더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텐데 저때 가정이 저 에어컨 그림도 있지만 저기 인버터 방식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인버터라면 2010년 11년을 기준으로 예. 해서 에어컨의 기술이 좀 급격하게 발전이 되는데 기존에는 정석형이라고 해서요. 예. 설정 온도에 도달하더라도 계속 그 뭐 아, 실외기가 돌아간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나온 인버터 방식은 좀 돌았다가 쉬었다가 돌았다가 쉬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버터 방식으로 10시간 틀으면 한 17만 원이겠지만 가령 2003년형, 뭐 2004년형 과거의 정속형으로 매일 10시간을 틀었다. 예. 이거는 또 실은
이게 17만 원이라고는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튼 가구는 뭐 내일 모레 정도면 확인이 될 테지만 2016년만큼은 아니라도 전기요금 폭탄은 어느 정도 가공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진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요? 글쎄요. 과거에 비해서 2016년 때와 비교하면은 정말 상당히 이제 경감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누진 구간도 6구간에다가 폭이 또 굉장히 크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이번에 3단계 세 배수 구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바뀐 전기료 구간을 따라서는 2016년 때보다는 분명히 경감 효과는 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폭염에는 굉장히 많이 틀으셨더라고요. 저희 집도 많이 틀었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라는 뭐보다는 한번 자기의 소모 킬로와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8월 한시적으로 이제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 이게 올해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매년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예 이참에 이 7, 8월 뭐 한시적으로 뭐 깎아줬다가 아니면 과거 박근혜 정부처럼 뭐 할인해줬다가 이러지 말고 어떤 체계성을 갖춰주면 좋겠다는 생각 좀 했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한 얘기가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좀 공감이 갔던 게 일단은 폭염도 자연재해에 늦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폭염이 자연재해 뭐 그러면 뭐 온도가 35도 이상이 며칠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자연재해에 준하는 폭염이 왔을 때는 그 해에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푼다라는 걸 아예 법제화하는 게 어떨까. 지금은 폭염이지만 또 폭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땐 7월, 8월에 무조건 다 누진제를 완화해주면은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테니까 아예 폭염은 자연재해로 법을 박았을 때, 법에 명시했을 때 그때 기준하는 폭염의 기준에 따라서 전기요금도 그때는 깎아준다. 이걸 아예 일괄해가지고 그게 명문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